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익산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익산시 여산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세 곳을 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익산의 여행지 첫 번째는 여산 숲정이 순교 성지입니다. 숲정이 순교 성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301-16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여산 숲정이 순교 성지는 1868년 박해태의 순교 성지인데요. 전주교구 제2의 성지입니다. 참고로 숲정이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마을 근처에 있는 숲이라는 뜻인데요. 이곳은 역산 동원 부근에 있던 숲인데 병인 박해태 전주교인들을 처형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숲의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천주교 전주교구는 1980년대 초 숲정이하고요. 그 인근 약 4천여 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성지를 개발했는데 너른 광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제대하고 좌측으로 십자가 그리고 예수 성심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대에는 14개의 십자가의 길이 걸려있고 그 외에도 여산성지를 전체를 포함하는 순례코스로서 여산성당 천주교인들의 교수형이 집회된 장터, 수장형이 집행된 배다리, 백지사가 집행된 백지사조 등을 돌아볼 수 있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익산의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여산 숲정이 순교성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잘 알려지지 않은 익산의 여행지 두 번째는 여산성당입니다. 여산성당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숲정이 순교성지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같이 가보시면 됩니다. 여산성당 앞쪽으로는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이곳에 주차하고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곳은 숲정이 순교성지가 조성되면서 같이 설립되었는데 1959년 1월 17일 현재의 나바위 본당으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되었고요. 초대 신부로 권영균, 안토니오 신부가 부임하였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방문해서 조용한 여산성당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여산성당 한켠에도 14개의 십자가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같이 둘러볼 수 있습니다. 성당 안쪽에는 수녀원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제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요. 아주 화려한 여행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천주교의 아픈 시련을 기억하기 위해 설립된 여산성당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잘 알려지지 않은 익산의 여행지 세 번째는 수덕정입니다. 수덕정은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385-2번지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화산 서쪽산 중턱의 터를 고르고요. 현천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남서향으로 세워진 정자입니다. 수덕정은 조선 고종 때의 문신 농은 송기인의 뜻을 받들어서 1938년에 건립하였는데요. 초석은 대리석을 정교하게 치석한 장초석을 사용하였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홀처마 팔짝 지붕으로 함석차양을 덧달았는데요. 비교적 전통 기법을 유지하면서 당시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정자라서 익산시 향토유적 제5호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수덕정은 평면은 정면 두 칸, 측면 두 칸의 정방형 정자인데 안쪽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현판이 몇 개 걸려있기도 합니다. 익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익산의 향토유적 수덕정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익산의 여행지 세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익산에서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